안녕하세요, 깨봉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 확률의 기본 개념을 배웠죠. 확률은? 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확률은 면적. 오늘은 확률은 면적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고난도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우. 자, 준비되셨죠? Let's go! Let's go! 자, 이 문제를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8분의 1, 그리고 이건 조건부 확률이죠. P하고 이렇게 줄그은 건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조금 어렵게 보이죠? 자, 먼저 우리의 따미가 하는 방법. 곧바로 공식이 나와요. 분자에 또 공식 적용. 그리고 숫자를 대입해요. 이제 분자를 통분해요. 24로. 그리고 요령이 들어가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다시 약분을 해서 8분의 5.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그럼 깨달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보고 잠시 생각. 아, 확률은 면적.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하면 면적이 바로 그 확률. A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3분의 1, B를 그리고 나서 여기 교차하는 부분의 면적이 8분의 1. 자, 이제 이것을 묻는 건데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뜻만 알면 아주 쉬워요. 여기 막대 뒤에 있는 A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 막대를 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A 안에서만. 그림에서 보면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고 여기 A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 무시!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B가 아닌 곳. 이것의 확률은 얼마? 여기죠. 확률이니까 이 면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 전체가 1이어야 되겠죠. 앗!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거예요. 1로. 그러니까 3배 확대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3배 확대되니까 8분의 3. 그럼 물어보는 여기는 전체 1에서 8분의 3을 빼니까 8분의 5. 끝! 정말 쉽죠? 이제는 따미와 깨다가 한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따미가 하는 방법은 일단 공식들을 다 외워야 해요. 자, 공식 외우기도 힘들지만 외웠다 쳐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식 저 공식 넣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또는 계속 공식 넣다 보면 도로 제자리고 이런 경험 좀 하셨죠? 더 큰 문제는 조금만 응용이 되어도 공식을 대입조차 못해요.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빼라니까 통분을 하죠. 24로 분모가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서 약분을 해요. 결국 8로 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24로 만들어 놓고 다시 8로 돌아와요. 결국은 할 필요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면에 깨달은 확률은 면적? 이걸 알고 있고 형상화를 해서 직관적으로 답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24분의 뭐 이런 것조차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곧바로 8분의 5. 자, 깨봉 한방 정리. 첫째, 확률은 면적.
전체가 1이면 면적이 곧 확률. 둘째,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은 문제를 더 쉽게 해준다. 왜? 다른 건 다 무시하면 되니까. 여기 막대가 인. 다 날리니까 더 쉽다. 기존처럼 수학을 공식만 외워서 대입해서 풀면 이런 문제는 딱 고등학생밖에 못 풀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쉽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배운 초등학생들이 풀고 나서 뿌듯해하면서 정말 자랑 많이 해요. 너도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